네, 이웃들과 함께하는 충청남도 영상 소식입니다. 자, 올해가 우리나라 최초 사제인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당진 버근의 순례길을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당진 합덕장과 삽교천 옛 이름이 바로 버그대인데요. 네. 김대건 신부의 삶을 느껴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 천조교의 역사를 느껴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곳으로 지금 바로 출발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신하영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제인 김대건 신부의 탄생 200주년을 맞아서 한국의 산티아고인 버그네 순례길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버그네는 당진 합덕장과 삽교천의 옛 이름인데요. 삽교천 서쪽 충청남도 내포지방은 조선시대 삽교천의 물줄기를 따라 들어온 한국 천조교의 탄생지이며 탄압받던 천조교인들의 숨결이 살아있는 성지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버그네 순례길이 솔매상지부터 출발하는 이유가 있어요? 네, 솔매상지는 한국 최초의 신부이신 김대건 신부님의 탄생지지요. 소나무로 우거진 동산, 작은 동산에서 솔매입니다. 솔매상지는 1784년 한국 천주교회가 창설된 직후부터 김대건 신부의 증조할아버지, 작은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아들 김대건 신부까지 4대 걸친 순교자가 살았던 터인데요. 특히 김대건 신부가 신앙과 삶의 지표를 쌓기운 장소로 한국의 베들레헴이라 불리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성지로 꼽힙니다. 이곳이 바로 김대건 신부님이 태어나신 생가지에 복원된 생가입니다. 네, 1821년 8월 21일 이곳에서 태어나셨지요.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7살 때까지 생활을 하시다가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김대근 신부님은 1846년 9월 16일 한강변 세남터에서 순교를 하시게 됩니다. 독실한 카톨릭 집안에서 태어나 26살 나이에 순교하기까지 투철한 신앙과 신념으로 성직자로서의 진면목을 보여줬던 김대건 신부. 김대건 신부는 중국, 마카오, 필리핀 등으로 가며 라틴어와 프랑스어, 중국어를 구사하고 서양음악, 그림 등에도 능통한 국제인이자 여행가이기도 했습니다. 이정표를 따라 걸어가면 정겨운 시골길이 이어집니다. 곧이어 뾰족한 두 개의 종탑이 아름다운 합덕성당에 닿았는데요. 내포의 첫 번째로 설립된 성당이지요. 합덕성당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신부님을 배출한 성당이에요. 1929년 벽돌과 목재를 사용해 건축한 합덕성당은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문 고딕 양식의 건물입니다. 이곳은 내포 사람들이 어디서든 올려다보며 마음을 의지하던 신앙의 중심이었지만 천주교인들의 박해를 받을 때 순교의 장소가 되면서 아픈 역사를 간직한 곳이기도 한데요. 자, 이분은 합덕성당을 건축을 하신 백문필 필리포 신부님이십니다. 이렇게 생기셨네. 순례길은 성동리 마을로 이어졌습니다. 성동리 마을은 내포의 첫 순교자 원시장과 그의 사촌 원시보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2014년 프란체스코 교황에 의해 복자로 선포된 그들에게 생명을 줬던 이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신앙의 샘도 보존돼 있습니다. 너른 잔디 너머에는 우리나라 유일의 순교미술관이 우뚝 서 있고 구석구석 다양한 조형물들이 설치돼 있어 이곳을 찾는 이들에게 경건한 쉼터가 되고 있습니다. 천주교가 뭐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박해받는 사람들을 포용한 종교잖아요. 그런 종교의 역사가 묻어나 있는 곳이 버그네 순례길인 것 같아요. 아, 이게 우리의 인생의 길과 참 많이 닮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되게 힐링이 많이 되는 시간이었어요. 1821년 김대건 신부님이 태어났던 그때도 콜레라가 굉장히 성행을 했답니다. 지금 코로나 시국에 우리 모두가 어려운 이때에 이 순례길을 걸으면서 모두의 마음에 힐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천주교의 발원지인 버그네. 올 봄에는 이 땅의 선조들과 순교자들이 걸어간 정스럽고 아름다운 신념의 길, 버그네 순례길을 천천히 따라 걸으며 오롯이 자신을 돌아보는 특별한 여행 어떠신가요?